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RTX 2060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비디오 카드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기가바이트가 RTX 2060의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된 제품 사진을 보면 듀얼 냉각팬이 장착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전원은 8핀 전원 커넥터를 사용하며 팩토리 오버클럭 모델일 것이라고 합니다. 1920 쿠다 코어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RTX 2070이 2304 쿠다 코어를 탑재하고 있었거든요. 레이트레이싱 기능의 탑재 여부에 대한 많은 루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야기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기존 RTX 2080Ti 및 2080의 레이트레이싱 성능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 배틀필드5를 봤을 때 레이트레이싱의 최적화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고요. 기존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70과 레이트레이싱 관련 비슷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본다면 RTX 2060으로도 낮은 설정에 DXR이라도 이 충분히 괜찮은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가바이트에서 출시 준비 중인 것만큼 ASUS나 EVGA도 RTX 2060을 준비 중일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관련 소식이 뭐 곧 나오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디오스.